Times. 네, 그동안 그 고생을 생각하면 자신한테 이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녁기념 저녁기념물 저녁기념 네. 셀프 선물 네. 기타를 한 번도 안 쳐보신 분이라면 스콰이어 네. 기타를 좀 치시다가 군대 때 잠깐 쉬셨다가 이제 전역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칠 생각이신 분들은 내쉬가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좀 고급형 그 빈티지 스트랩 경우에는 팬더에서 커스텀샵 쪽으로 보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700, 800, 900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20% 깎아준 가격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원래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각광받았던 가격대가 아니었는데 야 이것도 꽤 비싸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오히려 제자리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야 내 시정도면 싸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된 거죠. 거기다 이제 400 언더다 보니까 369만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싸게 느껴져요 이 정도가. 그리고 내쉬가 저희가 지금 스쿼드에 뭐 어마어마한 지금 내쉬판을 네, 있죠? 네, 내쉬판을 거의 내쉬판이에요 그냥 보면 1위 내쉬 SO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88.33 3위 내쉬 베이스 JB5 헤비 에이지드 87 4위 내쉬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86.67 뭐 지금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0 언더에서 가져가시기 아주 좋은 빈티지 스트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녁 기념 셀프 선물로도 아주 행복한 네,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SO7 미디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356이에요. 3은 SAM입니다. SAM. SAM 56. 네. 네, 빈티지 화이트 색상이고요. 뭐, 맘스틴 색깔. 네, 빈티지 화이트만 보면은 이제 떠오르는 그 맘스틴, 양반 네. 맘스틴이죠. 네. 네. 잉베이 화이트. 네. 369만 원입니다. 어이, 싸다. 네, 왠지 라지 헤드 이 색상만 보면은 이것도 라지 헤드에 될 것 같고 막 여기 블레드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막 낙서 많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단아하네요. 네, 단아합니다.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4+1mm, 12 프레트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 엘더, 메이플 C쉐입 4개,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터스크의 41.3mm고요. 지판 메이플 통넥입니다. 완전 통.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6105 프렛이고요. 픽업 세트는 롤라 빈티지 블론드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에만 스페셜 S 모디파이드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까요? 저녁 기념스러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이야. 이야. 은총 씨만 폭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야, 매크로병. 이야, 아 좋아요. 아 좋아. 이야, 이거 진짜. 하이프렛 굴른다 굴러. 야 이거 진짜 야, 좋은데요? 좋아요. 예, 뭐 아 그렇다고 뭐 군대를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아 그건 당연하죠. 이걸 듀얼리스트를 이렇게 그
두고 만든 것 같아요. 듀얼리스트는. 톤을 제로로 넣고. 선생님이 신나신 게 느껴지네요. 야 이거 왔어요. 왔어요. 네, 네. 레드락인데 이거 이거 왔네. 마샬 게인 네,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타이기 때문에 네. 소치 뭐. 예, 제일 좋다 이거. 좋네요. 이게 지금 SO7 같은 경우에는 83, 저번 게 83, 그리고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로 나왔던 게 88.33. 아 그렇군요. 예, 뭐 어차피 형제들이 이미 다 해먹었었던. 네, 네. 야. 레드락스를 이렇게까지 받아주나? 험싱싱이 아닌데 예. 뭐 험싱싱이 뭐 그랬던 건 이해가 가는데 네. 뭐 싱싱싱도 뭐 장난이네요. 이게 거의 네. 험인데요. 맞아요. 그 스페셜 S 모디파이드. 네. 역시 잉베이 화이트는 잉베이야? 여 락킹해.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운드 진짜 멋있네요. 근장은 서스테닉 1고 잉베이 화이트는 락킹하고. 네, 그렇군요. 진짜 엉망이구만. 뭐 되는 걸 해야지.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은 신나는 연주를 또 해봤습니다. 야, 좋네요. SO7이 요새 뭐 제일 핫합니다. 88.33에 빛나는. 기가 막히네. 아, 정말 좋습니다. 아주 그냥 톤이 아까 그 연그렀어요? 그 코러스에서부터 네, 와 연그러스, 감동이 있더라고. 연그러스. 특히 아까 레드락스 받아줄 때는 어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톤, 우먼톤 그거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놀라운 SO7의 퍼포먼스를 즐겨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년 기타 알겠습니다. 청년들아 다 이거 사라.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 내쉬죠. 인생은 내쉬다. 인생 내쉬죠. 저는 그때 이제 잔가시까지 발라낸 순살 빈티지, 순살 빈티지.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슬리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잔가시까지 발라낸 그 순살을 오늘 락킹하게 한번 튀겼어. 맞아. 순살 생선가스. 아, 이렇게 좋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킹해.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7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6 해서 평균 점수는 86.5입니다. 유저빌러티가 17도 높게 나왔는데 네, 이거는 똑같은 3 싱글 픽업에 원 볼륨 원 투톤인데 뭐가 17이냐는데 이 가변성 하면서 그 이펙트에 받아들이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톤의 뭐 범용성 같은 그게 다 유저빌리티로 다 흡수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차피 저희는 저번이랑 똑같이 줬어요. 이 험싱싱이랑 예. 8786 저도 8786 근데 그때는 은총씨 92가 있었기 때문에 88이 된 건데 오늘도 은총씨 있었으면 얘 더 높게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지금 86.5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지금 5위에 스쿼드 5위에 들어가는 점수인데 이것도 빼겠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게 네, 험싱싱이 있는데 싱싱싱까지 여기 넣어버리면은 에이. 너무 내쉬판이 되니까 네. 이거는 좀 저희가 사실은 다른 모델이긴 한데 험싱싱 네. 싱싱싱은 다른데 그래도 이게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눈물을 머금고 저희가 고득점 스쿼드에서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 탈락자. 그렇죠. 네. 고득점 탈락. 이거는 S57 험싱싱이 너무 1위를 틀어주고 있어갖고 이 관련 모델들 다 밑으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 꽉 차잖아요. 네, 다 내쉬요.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지. 내쉬 네. 홍보 영상처럼 돼버리잖아.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내쉬를 지금 끌어내리는데 지금 혈안이 됐어요. 네, 다른 브랜드들 좀 힘쓰시고요. S57 험싱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는 리스트 그 스쿼드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이지만 안타깝게 5위권이지만 안녕. 네. 다 이 자기 그 뭐 형제들이 잘나서 네. 안타깝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86.5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헤비에이지드. 저는 어우 저 색상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3톤 선버스트인데 노란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네요. 임팩트 있게 까져서 네. 아주 저 디자인은 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SOC 헤비에이지드는 선생님의 프로파일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빈티지 브랜드 내쉬. 자, 이거 뭐 전역하시는 사병분들뿐만이 아니고 기타 살려고 지금 뭐 부사관들까지 지금 제대할 네. 지금 지경인데. 네. 부사관님은 제대하지 마세요. 네, 세상도 안 좋은데. 그렇죠. 뭐. 계속 계시면서 얼굴 따박따박 나오는. 저녁 기념 말고 그냥 사시는. 그냥 걸로. 사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뭐 결혼 기념 이런 거 사. 결혼 기념으로.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결혼 기념으로 산 다음에 싸게 샀다고 우길 수 있는 기타 예. 헤비 랠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